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 속입장이 삐뚤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삐뚤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대처관리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매일 눈 맞춤 해줘도 링고스타를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발견을 했답니다. 여기 속입장이 이렇게 삐뚤어졌죠. 한개 속입장이. 이렇게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속입장이 쭉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삐한 개가 삐뚤어지게 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디바가 속입장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디바를 물을 너무 말린 것 같아서 제가 물을 또 흠뻑 주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 하엽이 아래쪽에 창들 종류는 하엽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어차피 금방 또 하엽이 져서 이또이 바짝 마르면 없어지는 입장이라 괜찮은데, 속입장이 이렇게 조금 변이가 오듯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보통 변이가 오면은 조금 특별하다고 좀이 특이한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 베란다 다육이들 보니까 속입장이 이렇게 살짝 이 삐뚤어진다거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나올 경우에는 조금 제 베란다의 경우에는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그렇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디바가 예전에 이렇게 속입장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조금 중간 입장이 한 장씩 무르는 것도 나오고, 그렇더니 지금 링고스타가 조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름에 봄부터 살짝 입장이, 속입장이 저런 것도 조금 있고, 또 여름에 중간 입장이 하나 무르고 그랬던 이 마디바죠. 마디바가 요렇게 이 1년이 지나고 이제는 작년 여름에는 무사히 지났는데, 요렇게 속입장이 요런 식으로 나올 때에는 분명히 조금 뿌리에 이상이 있겠거니 싶어서 제가 오늘 이 화분을 뒤집어서 뿌리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 다육이가 만약에 요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물을 너무 말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물 주고 그냥 놔둘까 하다가 링고스타가 작은 화분에 분갈이 한지한 3년이 되어온 것 같아요. 3년 접어들은 것 같아서 이 링고스타가 아주 조금 작은 그런 링고스타를 데리고 와서 요 화분에 심어 주었죠. 여기 트임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심어 줄 때는 이 위에 입구가 사이즈가 작아서 적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구가 완전 꽉 찼고, 그래서 겸사겸사 분갈이도 할겸 제가 요렇게 입구가 조금 넓은 쪽에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 뿌리 속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화분이 적어져서 이 화분 바깥쪽 벽 쪽에 뿌리가 말라붙었는 뿌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화분이 적은 데다가 지금 베란다 습도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이 제가 요즘 다육이 창들을 만져보면은 제가 짱짱하다고 느끼지만은, 이 다육이가 물이 필요한 다육이가 물을 먹으면은 완전 돌처럼 되죠. 그래서 물이 지금 필요한 다육이를 이 베란다에 건조한 상태에서 너무 말리면은 요렇게 속입장이 조금 살짝 요렇게 삐뚤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마른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고스타가 아래쪽에 하엽도 몇장져 있길래 물줄 때가 되었는데 제가 물줄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겨울철에 베란다 다육이가 환경이 맞으면은 물을 너무 안 주어 버리면은 이 아이들이 물이 부족해서 속입장이 조금 요렇게 삐뚤게 나오는,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경우죠. 정상적으로 똑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졌죠. 요렇게.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베란다 다육이 요즘 이 보일러도 많이 틀고, 그리고 또이 추워서 창문은 꼭꼭 닫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베란다 다육이가 건조해서 공중 습도도, 이 창문을 열어놓아야 공중 습도도 빨아당기고 하는데, 그런 걸 못해서 지금 물을 안 차, 오랫동안 안준 다육이들 위주로, 예, 물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물만 흠뻑 주고 하려다가 어차피 분갈이 할 때도 되었다 싶어서, 예, 요렇게 장미꽃 그림 화분에 입구가 조금 넓은 곳에 분갈이 해주고, 그 대신에 이 물을 제가 바로 주었죠. 예, 왜냐하면 물이 필요한 다육이라서 이 뿌리 손질도, 예, 그냥 이벽 쪽에 붙은 뿌리만 저절로 또 말라서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뿌리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흙을 채워주고, 예, 요렇게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제 생각에는 요렇게 삐뚤어진 속잎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그대로 또 성장해서 나중에 또 속잎장이 나오면은 떨어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렇게 이 삐뚤게 나온 경우에는 이 조금 이 말라서 이 먼저 속잎장이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마디바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무슨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분갈이 할 때도 됐고, 예, 요렇게 분갈이 해주고, 예, 자칫 잘 보면은 요렇게 될 때까지 이 관찰을 세밀하게 잘못 보면 모를 수도 있겠죠. 예, 저도 오늘 제가 요렇게 발견을 했답니다. 예, 요렇게 속잎장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 뭐안 좋은 데가 없는지, 상태가 어쩐지, 물 준지는 얼마 되었는지, 예,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예,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물만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이 분갈이한 지 오래되었으면 저처럼 저렇게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날씨는 지금 건조하고, 제가 사는 대구는 눈이 안 오고, 그래서 훨씬 더 건조한 것 같아요. 예, 건조한 가운데 이 보일러는 자꾸 틀고, 창문은 닫고 있고, 이러니까 다육이들이 훨씬 더이 공중습도, 예, 공중습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물준 다육이가 이제 어제도 조금 주었지만 한 며칠 동안 물을 안 주고, 예, 또 요렇게 베란다 물 청소도 또 한번 해주고, 예, 그렇게 습도 조절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겨울에 건조할 때는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초록 식물, 간엽 식물을 한두 개씩 있으면은, 예, 그걸로 또이 습도 조절을 잘 한다고 하는데, 또 베란다에 빨래를 조금, 예, 걸어 놓는다든지 이럴 때에는 조금 습도 조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제가 이 빨래 거리대를 이 베란다에 있을 때에는 요렇게 습도 조절을 꼭 빨래 넣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빨래 거리대도 없고 다육이만 요렇게 있는지라 항상 베란다 습도가 저렇게 건조하게 LL로 항상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날씨가 조금 따뜻하고 아주 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아니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물 준지한한 달이 넘고 한달 보름이 넘었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 챙겨 주셔서, 혹시 물준 예, 그날에 밤기온 너무 또이 많이 내려갔을 때는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거실 정리대 쪽에 이렇게 예, 놔두어서 예, 잘 기온을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링고스타를 제가 예쁘게 조금 만들려고, 예, 물을 예, 너무 굶긴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조금 입장이 조금 길쭉한 애들은 제가 조금 예, 이 짱짱하게 크라고
물을 조금 굶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육이들 아무래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육이 뿌리 상태가 안 좋아지도록 물을 너무 굶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링고스타를 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주고, 예, 요런, 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물도 흠뻑 주고, 예, 요렇게 했더니 조금 편안해 보이죠? 예, 원래 링고스타가 입구 쪽이 아주, 예, 좁은 화분이어서, 예, 예전에 요 화분에 심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작았거든요. 예, 요렇게 지금은 얼굴이 많이 커지고 해서 예, 이 화분도 작은 데다가 또 공중 습도를 당기려고 하니까 벽 쪽에 이 마른 뿌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더 힘들어졌겠죠. 예, 요렇게 다육이들은 요렇게 조금 환경이 안 좋을 때 속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입장으로 그렇게 표시를 내죠. 예, 요렇게 뭐가 부족하다. 예, 요렇게 표시를 내니까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요 다육이가 상태가 또 어제보다 뭐가 달라졌는지, 예, 그런 거를 잘 살피시는 것도 다육이 키우기 관리법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링고스타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발견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속입장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길래, 아, 물 준지도 너무 오래되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또 분갈이 해주고, 예, 이렇게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다육이들은 또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매비나금은, 예, 장장하게 잘 있죠. 예, 겨울에 요렇게, 물 한번 흠뻑 먹고 나서는, 예, 물 달라 소리 안 하고 요렇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변함없이 조금 잘 있는 다육이들은 창가 쪽에 있다 싶으면은 살짝 기온이 춥기 때문에, 뿌리가 휴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춘맹도 잘 있죠. 춘맹도 이렇게 잘 있고, 비안트도 예, 이렇게 잘 있죠. 예, 요쪽에 아무래도 사다리 선반이 예, 겨울에 조금 햇빛이 부족한데, 비안트가 햇빛이 조금 많은 쪽에 가면은 조금 빨갛게 물도 들 텐데, 물이 안 들고 있죠. 예, 요렇게 조금 햇빛 쪽으로 조금 옮겨주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마리아도 새 뿌리 받고 이렇게 잘 있죠. 예, 잘 있고 작은 소인재금도 예, 잘 있고 미인도 이렇게 잘 있네요. 예, 킹포세이스 예, 창가 쪽에 두니까 아주 손톱이 조금 예뻐졌죠. 예, 킹포세이스가 여기 창가 쪽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화이트 고스틴은 요즘 날씨가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하엽이 많이 지네요. 예, 요렇게 다육이들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하면은 요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하엽이 많이 안 지고 괜찮았는데, 며칠 전 한파가 올 때, 그때 많이 추운 창가 쪽이라서 많이 추웠는지 하엽을 요렇게 많이 지고, 예, 요렇게 속입장은 짱짱하게 돼 있네요. 예, 요렇게 베라하긴스는 물 먹고 요렇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예, 베라하긴스는 제가 물 주고 저쪽에 한 3, 4일 동안 예, 밤에 따뜻한 쪽으로 옮겨주었죠. 예, 요렇게. 홍룡 에그린원도 예, 요렇게 잘 있고, 예, 창SP, 예, 요 아이도 요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 토리마네시스, 예, 요렇게 자리 옮기고, 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새뿌리 받는 루돌프,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적심해서 새뿌리 받는 아이들은, 예, 조금 입장이 말랑하면은, 날씨가 추워도, 예, 물을 챙겨주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챙겨주었고, 아흑무도, 예, 얼마 전에 물 챙겨주고, 아흑무가 조금 시들시들한데, 아무래도 아흑무가 조금 추위를 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물 챙겨주었는데, 조금 작나게졌네요. 예, 댄섬은 물 먹고, 예, 괜찮지요. 요렇게 괜찮게 있고, 아래쪽에, 예, 프리티죠. 예, 프리티가 아주 칠렐레 팔렐레 했는데, 요렇게 지금 수영 잡는 중인데,
조금 예뻐지면은 예, 수영이 조금 웃자라도 괜찮도록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어주었죠. 예, 제가 요 아이 물좀 한번 주고 예, 조금 웃자라도 요 아이 이 얼굴을 조금 크게 해야 예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심어주고 치설송은 예, 물 먹고 짱짱하죠. 예, 파이어필라도 예, 괜찮네요. 휴밀리스 괜찮고. 예, 녹기란, 예, 저쪽에서, 예, 괜찮죠. 예, 녹기란, 자리를, 창가 쪽으로 잘 바꿔준 것 같아요. 예, 녹기란이 아주 짱짱해졌네요. 예, 보초금도, 예, 요렇게 잘 있네요. 예, 여기 위쪽에 희승민도, 예, 괜찮죠. 예, 요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관찰을 더 자세하게 하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블루엘프도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하니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죠. 예, 그런데 블루엘프는 지금 속이 짱이 짱짱해서 하엽이 저렇게 져도 예, 물은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들은 저렇게 하엽이 지면서 예, 줄기가 목질화되는 예, 그런 현상이죠. 예, 그래서 저렇게 하엽이 많이 졌다고 해서 블루엘프는 물을 안 챙겨주어도 될것 같아요. 예, 에메랄드 마린금도 많이 통통해졌죠. 예, 뒤쪽에 예, 금만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 요렇게 복륜금 요렇게 있는 아이들 있고, 앞쪽에 예, 새 자구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요렇게 소쿠리 화분에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 베이비 핑거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물 한번 챙겨 주었더니 예, 요렇게 입장이 예, 통통해졌네요. 예, 요렇게. 예, 요쪽에 프랭크가 요즘 굉장히 색감이 예뻐졌죠. 예, 프랭크도 예, 요렇게 색감이 예뻐졌네요. 엘히어로, 예, 아직까지 엘히어로 요번에 물을 넣게 줘서 요번에는 조금, 지금 조금 또이 입장이 조금 말랑하기 시작하네요. 예, 조금 말랑거리면은 너무 굶기지 말고 물을 조금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요런 엘히어로나 아니면 그라노비아 요런 다육이들은 동령에 속해서 겨울에 날씨가 기온이 차가워지면은 이 성장하는 다육이들이라 요럴 때 물을 챙겨주어서 입장이 활짝 펼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엘히어로, 기르바이 장미, 예,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짱짱하게 요렇게 잘 있죠. 예, 요렇게. 자이언트 킹, 예, 아주 손톱이 예, 요렇게, 빨갛게, 요렇게 강하게, 요렇게 예쁘게 잘 있죠. 예, 요렇게 빨강머리 앤 화분에 요렇게 잘 있네요. 예, 플로리디티, 예, 요렇게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요렇게 또 하엽이 한장 지고 있네요. 예, 플로리디티. 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 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랑 샹그릴라는 예, 아직까지 물을 안 줘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짱짱해서 이 샹그릴라도 아래쪽에 하엽이 조금 한두 장 지면은 그래도 분갈이 한지 2차 물 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론종 라즈베리 아이스도 지금 살짝 이제 하엽이 지고 있고, 샹그릴라도 조금 요렇게 하엽이 바짝 마르면은, 예, 그때 한번 날씨 봐가면서 물을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예, 왕대품 립톱스, 예, 분갈이 해주고 요렇게 잘 적응하고 있죠. 블루 드래곤, 예, 이제 제대로 적응되어서 이 밤에 잠잘 때저 안쪽 정리대, 거실 정리대 쪽으로 안 옮기고 예, 요 자리에서 혼자 잠을 자고 예, 햇빛 받고 예, 이제 자리 안 옮기고 요렇게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예, 블루 드래곤 손톱이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그래서 요 자리에서 예, 땡땡이 화분에 잘 살고 있네요. 예, 헬리아는 지금 물이 제일 예쁘게 들었죠? 예, 헬리아도
지금 물이 예쁘게 땡땡이 하보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링고 스타도 이제 잘 지내겠죠. 진작 조금 분갈이가 늦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관찰하시면은 분갈이가 늦는 아이는 분갈이 해주세요.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때 분갈이도 해주시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 챙겨주시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집시금도 입장이 짤막짤막하게 많이 예뻐졌죠. 저기 박하장이 지금 꽃대 물고 있는데 입장이 말랑거리더라고요. 지금 말랑거리죠.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물 챙겨주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또 조금 기온이 내려간다 하니까 요렇게 조금 말랑거리더라도 기온이 너무 내려갈 때는 조금 며칠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릴리패드는 물 챙겨주고 굉장히 예뻐졌죠. 그래서 지금은 제 베란다 다육이들 물을 아직까지는 챙겨주어야 될것 같아요. 릴리패드가 굉장히 예뻐졌죠. 파스텔도 요 뒤쪽에 아주 예쁘죠. 뒤쪽으로 자꾸 넘어가는지라 뒤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앞쪽에는 목대가 아주 튼실하죠. 백설공주 화분에 이렇게 파스텔은 아주 까칠하지 않고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착한 아이 같아요. 파스텔. 여기 13년 된 멀로가 아래쪽에 하엽이 지금 많이 지고 있죠. 저렇게 조금 바짝 마르고 조금 속잎장이 살짝 말랑해지면은 그때 물 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속잎장은 아주 짱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링고스타도 제가 만져봤을 때 그렇게 말랑거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13년 된 멀로도 물준지 오래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 하엽이 조금 더 바짝 마르면은 요 아이도 물을 한번 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입장을 만져보아서 이 조금 짱짱하더라도 조금 물준지두달다 되어 가면은 물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다육이 상태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요쪽에 녹기란도 요렇게 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아침에 관찰하다가 링코스타가 저렇게 속잎장이 삐뚤어져 있길래 깜짝 놀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물 준지 또 너무 오래되었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화분에 좀 분갈이 할 때도 되었다 싶어서 제가 오늘 분갈이 해주고 저렇게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